오늘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바로 이번에 한국에서 런칭하게 된 투페이스드에서 요즘에 제일 핫하다는 제품들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하나하나 소개도 해드리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제품들로 해본 메이크업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투페이스드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팔레트 제품들부터 마스카라, 블러쉬, 하이라이터, 립 까지 보여드릴 건데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고 제품들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궁금해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제품들 하나씩 소개해드리는 그 사이사이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메이크업 튜토리얼도 같이 넣어둘 테니까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제가 너무 써보고 싶었던 팔레트를 이렇게 3개나 보내주셨어요. 투페이스드의 개성이 아무래도 팔레트에서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팔레트마다 딱 특징도 있고 매력 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되게 깨끗하고 좋은 성분들로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놀랐어요. 첫 번째로 초콜릿바 팔레트예요. 팔레트를 열면 바로 향기가 나요. 정말 초콜릿 향이 나는데 그래서 뒤에 써있는 걸 봤더니 완전 100% 내추럴 코코넛 파우더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되게 다양한 브라운 색감들이 많고 데일리한 컬러들이 많아요. 이렇게 매트한 컬러들 있고 쉬머한 컬러들 있고 이렇게 적절히 포함되어 있어서 저도 진짜 평소에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거는 내추럴 아이즈입니다. 이거는 더 약간 데일리한 컬러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컬러들이에요. 이 팔레트 하나만으로도 아이 메이크업 다 완성할 수 있고 이 팔레트 이름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음영 메이크업 할 때 유용할 팔레트예요. 마지막으로 이 스위트 피치 팔레트는 제가 예전부터 정말 써보고 싶었던 팔레트라서 특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일단 패키지부터 너무 예쁘고 딱 컬러 구성도 데일리로 쓸 수 있는 컬러들이 정말 많아서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딱 열자마자 상큼한 향이 확 나는데 이게 실제로 피부에 발색을 해도 되게 은은하게 향기가 나더라고요. 이게 워낙 유명한 제품이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입자도 엄청 곱고 발색력이 되게 좋은데 제형을 만져보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탄력이 있어요. 약 탄력 있게 딱 뭉쳐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발색을 했을 때도 가루날림 없이 착 밀착이 되는 발색이 되게 자연스럽게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컬러는 데일리로 잘 쓸 수 있을 만한 좀 붉은 계열의 브라운 컬러들 핑크, 퍼플 요즘 포인트가 되는 컬러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워낙 예쁜 컬러들이 많아서 저는 그날그날 좀 끌리는 컬러 조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이 팔레트를 사용했거든요.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컬러 조합이기도 하고 여름에도 잘 어울리는 피치 메이크업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매트하고 밝은 컬러 두 가지를 섞어서 베이스로 사용해줄게요. 바탕으로 깔아주기 너무 예쁘고 자연스러운 컬러예요. 언더까지 칠해줬어요. 그리고 쉬머 컬러 중에 브라운 컬러와 핑크빛이 도는 컬러를 섞어서 쌍꺼풀 라인 안쪽에 음영을 줬고요. 조금 더 어두운 브라운 컬러로는 눈꼬리 영역에 이어서 음영을 줬어요. 자연스럽게 블렌딩 해주고 삼각존까지 터치해줬어요. 밝은 베이지 컬러의 쉬머한 섀도우로 눈 뒷부분 더 넓은 영역부터 발라줘서 블렌딩 해줬어요. 그리고 가장 어두운 블랙 컬러를 아이라이너처럼 사용해줬어요. 얇은 브러쉬에 묻혀서 자연스러운 아이라인처럼 연출해줬어요. 그리고 따뜻한 피치 컬러를 언더에 살짝 발라줘서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밝은 쉬머한 컬러를 언더에 발라줘서 밝혀줬어요. 언더에 발랐을 때 되게 자연스러운 컬러였어요. 이렇게 하면 정말 팔레트 하나만으로도 아이 메이크업 다 완성할 수 있어요. 다음은 이 BTS 마스카라입니다. 이게 어플리케이터가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들어간 모양이라서 눈 모양에 잘 맞아서 사용하기 편하더라고요. 고정력도 좋고 무엇보다 선명하면서도 뭉침이 적어서 자연스럽게 래쉬 연출을 할 수 있어요. 파파돈 피치 블러쉬입니다. 이거는 아까 이 스위트 피치 팔레트랑 케이스도 비슷하고 향도 같아요. 너무 케이스가 깜찍하죠? 안에 이렇게 거울도 있고 이렇게 딱 자석으로 착 받쳐서 좋더라고요. 컬러도 스위트 피치 팔레트 톤이랑 비슷해서 같이 사용해주기 더 좋고 컬러 자체가 되게 따뜻하고 톤 다운된 피치 톤이라서 제 피부톤에 잘 맞아서 그렇게 튀지 않고요. 이렇게 발색을 해봤을 때랑 또 볼에 올렸을 때 되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엄청 작은 펄이 들어가 있어서 올리고 나면 광이 도는데 이게 얼굴 굴곡을 만났을 때 더 존재감이 두드러지는 타입이에요. 너무 예쁘게 표현되는 블러쉬입니다. 다음은 이 다이아몬드 라이트 하이라이터 파우더예요. 패키지가 너무 예뻐서 그래서 제가 실물로 제품들 처음 봤을 때 제일 눈길이 갔던 제품이에요. 딱 봤을 때는 그냥 너무 하얗고 약간 홀로그램 펄 같기도 해가지고 바르면 좀 사이버틱하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었는데 입자가 진짜 고와서 그런지 얼굴에 바르면 되게 은은하고 자연스럽게 광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광대 쪽이랑 코, 이마, 턱 부분에 조금씩 발라줘서 되게 자연스럽게 연출해줬어요. 마지막 제품은 바로 멜티드 매트 립입니다. 전체적으로 컬러는 쨍하고 선명한 컬러들이랑 이렇게 누디한 컬러들이 많아요. 묽은 제형인데 발색하고 나면 건조되면서 보송해지는 타입이에요. 바를 때 얇게 발리고 각질 부각 없이 깔끔하게 바를 수 있고 입술도 편해요. 제가 오늘 바른 셀아웃 컬러는 톤 다운된 MLBB 컬러면서 제 피부톤에도 잘 맞아서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하울 마무리 해볼게요. 정말 많은 제품들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투페이스드 제품에 대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괜찮다 싶은 아이템이 하나씩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제품이 예뻤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예쁘고 갖고 싶다고 생각했던 제품들이라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이제 투페이스드가 한국에서 런칭되는 만큼 더 다양한 투페이스드 제품들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다는 게 기대되는 점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